3번만. 파란 하늘에 예쁜 아기 종달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이야, 하늘이 참 맑고 깨끗하네. 기분이 좋은 종달새는 하늘을 이리저리 마음껏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저 아래쪽 구멍나무 옆에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응? 저건 늑대 아저씨잖아? 그런데 뭘 껴안고 계시네? 가까이 가보니 커다란 상자 안에 맛있게 생긴 벌레가 가득 들어있지 않겠어요? 늑대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건 맛있는 벌레잖아요? 그래, 이건 네가 좋아하는 싱싱한 벌레란다. 그걸 어떠시려고요? 아, 너희 새들에게 팔려고 그러지. 파신다고요? 그럼 네 깃털 하나면 줄 수 있지. 깃털 하나면 된다고요? 날개를 펼쳐본 종달새는 많은 깃털 중에 하나쯤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종달새는 엄마를 졸랐어요. 엄마, 엄마! 저기서 맛있게 생긴 벌레를 펼준디 한 번만 사 먹을게요, 네? 종달아, 그런 거 함부로 사 먹으면 못 써요. 응, 한 번만 사 먹을게요, 네? 한 번만. 허허! 한 번만 하다 큰일 나요. 아예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종다리는 힘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 벌레는 어떤 맛일까? 새콤할까? 달콤할까? 에이, 엄마가 말리시는 것을 보면 맛이 없을 게 틀림없어. 아니야, 내가 보기엔 정말 맛있게 생겼던데. 종다리는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좋아, 한 번만 사 먹어봐야지. 한 번만인데 어때? 하고는 푸르르 날아가 깃털을 하나 뽑아주고 벌레를 사 먹었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다.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먹이 중에 최고인 것 같아. 다음 날도 종다리는 깃털을 뽑아주고 또 벌레를 사 먹었어요.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며 매일매일 벌레를 사 먹었던 종다리는 점점 힘이 빠져서 하늘을 잘 날 수가 없었어요. 이젠 정말 그만 사 먹어야겠어.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걸. 종다리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며 늑대에게 갔어요. 그리고는 깃털을 하나 뽑아주었지요. 바로 그때! 오늘 여길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이젠 널 잡아먹어야겠다! 늑대가 종다리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안 돼, 종달아! 어서 피해! 어디선가 종다리 엄마가 나타나서 늑대의 두 눈을 날개로 탁 쳤어요. 늑대는 두 눈을 감싸지고 뒤로 펄렁 넘어졌죠. 순간 엄마는 종다리를 안고 높은 나뭇가지 위로 도망쳤어요. 엄마 때문에 다시 살아난 아기 종달새는 깃털이 빠진 날개를 바닥거리다가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그 이후 한 번만이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대요.